아이 때쯤에 아마 나에게 얘한테 죽었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진짜 똑같 맞았어. 나 그냥 한동안 말을 잃었지. 와나 진심 개 쫄아갖고. 와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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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여기서 이제 여기 열리게 는게 아니구나. 여기서 여기 열리고 하고 하고 나 뭔가 하나 잘못 누른 것 같아. 이러지 진짜. 네, 안녕하세요. 어우 진짜 놀라갖고. 와 꽝. 좋았어. 무게만 20 나가는 엘더. 어? 책덩어리에 쳐졌다. 빨리 저장하죠. 시간의 상처에서 엘더 스크롤을 읽어라. 와, 나 진심 쫄아갖고 진짜 한동안 말을 잃었어 진짜. 와, 아니 어떻게 드웨븐 기계 요정이 갑자기 날 날개치기를 했다니까? 진짜 쫄아갖고 진짜. 해갖고 진짜. 이거는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입니다. 거지 내 이름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이 게임을 모르는 거구나. 그래, The Elder Scroll을 가져왔습니다. 네, 이 제목이 그대로 The Elder Scroll이에요. The Elder Scroll. 넌 이미 쫄아 있다. 아니, 쫄려 있다. 쫄려 있다. Elder Scroll을 펼칩니다. 빠! 자, 이제 노드 영웅들로부터 드래곤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안 줘. 뭘 배워? 지들끼리 알아 뒤지는데. 어마하게 되져라. 뭔 개소리야? 죽어라, 드래곤! 하면서. 근데 방금 그 포즈는 한 손검으로만 가능한 거 아닌가? 아, 양손 무기 들었을 때? 쟤네는 무기가 사용하는 방법만 다른가 봐. 난 진짜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. 뭐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네.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.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. 지금 하는 말이 사망 플래그야, 사망 플래그. 1월 9일날 일본 여행 가는데 뭐 들고 가야 할까요? 돈 들고 가시면 돼요. 돈만 들고 가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. 거기서 옷 사고, 집 사고, 해갖고 생활하면 돼. 아, 지금 이 고물레이스인가, 코물레이스인가, 뭐 어쨌든 이 아줌마는 지금, 어? 사망 플래그야. 돈 말고 다른 거요? 잠잘 때 인형 껴안으면서 잔다고 하면은 인형 가져가야 되고요. 잠자기 좋을, 편하게 할수 있는 걸 가져가시면 됩니다. 아니면 태블릿 가져가갖고 내 방송 보던가. 알드윈 왔네. 야, 이번에는 잘 왔다.
수우이다. Let those that watch from Sovngarde envy us this day. 자, 이렇게 해서 드래곤 추락을 배웠습니다. 이게 고지예입니다. 막바지예요. 화선악스가 어딨는데? 화선악스가 어딨어? 이미 죽은 애 아니야? 그래, 빨리 싸워. 자, 고물 레이스 네, 뒤집니다. 자, 파이널 일격 가다. 알두인의 파이널 일격. 3, 2, 1 빠샤. 냠냠 쪼 빠샤. 야, 번지했다 이야. 어찌 보면 이 아저씨가 뭔가 신인 것 같아. 넌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. 안돼 알두인이. 실공의 폭풍 속으로. 시공의 폭풍 속으로 보내버렸군. 진짜 시공의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아, 눈 아파. 아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저장 한 번만 하고요. 바로 바꿔서 드래곤 추락을 생착을 하고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공캐봐라. 나 여기서 때릴 건데. 활쟁이는 역시 이렇게 가야죠. 자, 이제 이게 풀리겠다 싶을 때 한 번 더. 뭐야, 둘 다 걸렸네. 한 명은 날아. 뭐야, 파선악스는 안 당하나 봐. 드래곤이 몸빵을 해준다. 좋았어. 얍삽이. 못 날아. 내려와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내려와, 내려와. 어서 내려와. 자네는 못 날아간다네. 이게 진정한 얍시지. 자, 이제 한 번만 써줍니다. 너 못 날아. 얘 궁솔 레벨업 오지게 된다. 좋아요. 얼음 쓰지 마. 어디서 자꾸 얼음질이야. 한 발만 더 맞추고 한 번 더. 이 하지막 한 발. 안다 파이머 활. 뽕. 안녕히 가세요. 하하하하하하. 내가 승리했도다. 어리석고 추악고 냄새나는 껌용마리.
안녕히 가세요. 아유, 거부하시네. 안녕히 가세요, 알두인 씨. 가라니까? 왜 안 가? 왜 안 가니 너? 잘 가. 안녕히 가세요. 갔다. 야, 파선악스 내려와. 아, 내려와. 아, 내려와. 아, 새끼야. 야, 내 말 무시하냐? 내려오라니까. 저 새끼 내 말 무시하네. 아, 새끼야. 내려오라니까. 그래, 알두인은 도망쳤으니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라고 해봤자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아니 어차피 너랑 대화하고 나서 바로 포스 자, 거침없는 힘 추가. 뭐야, 끝난겨? 아, 드래곤 추락으로 가는 거야? 이제 거침없는 힘이 아마 더 상승했을 거예요, 뭔가 능력이. 자, 이제 드래곤 쉼터로 가면 되지만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두 개입니다. 던가드랑 드래곤본. 그러니까 화이트런 시장 가죠. 근데 왜 나는 왼쪽 모니터가 더 밝지? 명암이 감마가 더 높나? 예, 저 이거 드래곤 뼈 팔러 왔어요. 네, 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드래곤 죽여갖고 드래곤 뼈도 얻어놓고 자, 이제 듀락이랑 말해서 던가드에 대한 정보만 얻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뭐 아침에도 했던 거라서 모니터 마다 조금씩 탈린다. 설정의 차이. 지금 내 모니터 자체가 감마가 켜져 있다는 건가?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래곤 퀘스트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던가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던가드 원래 던가드 하려고 던가드 때문에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자, 어쨌든 바로 던가드로 넘어가도록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구나. 오늘 스카이림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던가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